그래서 쌌다. 신도시로 이사 가든가 아니면 우리가 좋은 데 가서 문과 3개짜리선 자야 되거든. 네. 아 이사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이 고향집으로 오고 싶어서 그동안 안달이 났었는데 어딜 가요? 뭐. 하여간 아버지 때문에 되는 일 없어. 그 청나라 때 내가 야 황제가 딱 닦고요 먹을 거 실컷 먹고 그냥 여자들도 많고 막 그런데 괜히 고향 가자고 해서 와봤더니 그냥 엉망진창 돼버렸네 아주 집안이. 야 이사가! 아 그래도 여기가 우리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집인데 예. 어딜 가요? 저 대감마님 오자. 안녕히 계세요. 네. 왜? 저 딴 데 취직 자리 알아보려고요. 네. 무슨 얘기야? 어차피 여기 있는 거 지가 다 치워야 되잖아요. 아유 이거 참 아니요. 때리기도 참 독특해졌어 아주. 에이 그 맛있다 골라서 해야죠. 아버님 잠잘꽃부터 정리를 해야겠어요. 아니야 그 잠자는 거보다 그래. 또 예. 요 앞에라도 좀 치워놓고 그래 아니, 좀 그러게 그게 좋겠어요. 저 비유들도 좀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좀 이리 와라. 아니 이렇게 복잡한 집에 내가 어떻게 잔다고 그냥 저렇게도 그냥 방 차올 아유 참 비유들도 좋아. 가만있어 봐 좀 이거 쉬긴 쉬어야 될 텐데 봤습니다. 나는 이제 뭘부터 치운다? 아유 다리 와 다리 반장하겠네. 뭐부터 치워야지 잘 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닭다리는 두 개. 개다리는 네 개. 사람 다리 세 개. 아닌데. 내 다리. 내 가운데 다리가 하나 더 있나? 내 곁으면 지금 일년 뭐 옛날 돌. 아! 지범아, 지범아, 예, 지범아. 예, 예, 예. 지금, 지금 우리 집에 귀신이 나는데, 귀신이 나는데, 저거 어디요? 어디? 어이구. 어미, 예. 내 가운데 다리가 하나 딱 있더라고, 낀 다리가. 아이고. 그때 내 귀에다 대고 잘 왔어. 그때 분명히 여기 쓴다 없었다. 서방님도 참 어? 다리가 무슨 두 개밖에 없는데 이거 헛것을 본 거죠. 저 빨리 치워야 돼요. 그렇지? 내가 못 먹을 걸 못 먹어서 그런가? 아니 왜 이게 저번 주부터 계속 이렇게 헛게 보이지? 참 이상하네. 서방님 아니 참. 어이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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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남은 집 와서 좀 보세요. 예? 서방님 보고 싶었어요.
저를 보고 싶었다고요? 아니 저는 청나라에서 지금 막 왔는데 아 되게 누구신데 이상 웃기는 짓을 아니 나가 전 못 가요 못 가게 전 못 가요 다들 와요 나가 당일 같은 여자 나가 어디 남의 집에 그냥 함부로 들어가고 나가 내가 웬만하면 안내줄 줄라는데 여보 남의 집에 와가지고 서방님하고 우리를 보면 다리가 왜 여기 끝났나? 지금 모르는 여자가 네. 서방님 그랬군 너 얼마 네? 콧구멍 밑에다가 아유 무서워요 얼마 무서워요 너 딴 데 가지 마. 딴 데 가지 말고 나하고 꼭 붙어 있어야 돼. 아, 안 돼요. 나 가야 돼요. 야. 가야 돼. 너 어디 가는데? 어, 지금 급해요. 어디 급해? 뒷간. 하여간 이 볼일 보러 가야 돼. 귀신 나오는 데는 왜 이렇게 뒷간이 많이 가냐? 꼭 뒷간 안 나올 데가 없어. 아니, 나 빨리 가야 돼. 그럼 갈 때 같이 가. 나랑 같이 가자. 나도 급한데. 아니, 나. 아, 왜? 야, 임마. 예? 이 볼일 보는 것도 상하가 있듯이 내가 먼저 갔다 오고 네가 갔다 오기 그 당연한 거 아니냐? 서방님 볼일 보는데 상하가 어디 있어요? 새치기 할 거 없으면 나부터 먼저 봐야 돼. 잠깐. 그러면 공평하게 네. 같은 남자끼리니까 합승하자 합승. 어? 합승하자. 알았어요. 그럼. 그래. 아유 참나 별거 합승 다 해보네. 아 시원하다. 아유 합승할 것도 없고 야 지금아 그러지 말고. 나 집은 너무 무섭거든. 그러니까 너와 나는 항상 같이. 야, 안전하게 내놔줄게. 여기 괜찮은 하나의 분을 놓으세요. 너 지금 귀신 속을 대버렸네? 나오기만 해봐라. 죽었다. 아유, 전화다. 안타! 우리 와. 나 친구야. 친구. 어, 귀신 너 잘 만났다. 아, 나 귀신 아니고. 텅빈 교실에서 혼자 공부하려니까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구나. 짜증만 난다. 아, 어쩌다 내 신세가 이렇게 됐나 그래. 어? 어, 이만홍이 공부 좀 제대로 해라. 어? 공부해서 안 되냐? 어, 짜. 아유 왜 이러세요? 아유 또 캐스타프가 또 나 이렇게 죽여요. 아유.
책 들여다 보면 뭐해? 어, 뭘 알아야 남주든 말든 하지. 아유, 하품만 쫙쫙 난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이번에 공부 좀 했냐? 네, 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참 기분이 좋아요. 정말 예전에는 이렇게 좋은 줄 미처 몰랐어요. 앞으로 제 취미는 공부예요, 선생님. 그래요? 아, 그 좋은 거 왜 진작 못했어? 제 취미는 자주 바뀌는 게 또 제 취미 아니겠습니까? 말이라도 좀 가상하다. 어? 어, 일주일 동안 혼자 공부한 소감이 어떠니? 네, 공부란 것은 한 일주일쯤 하다가 하루 쉬었다가 또 그 다음에 공부를 하면은 더 잘 되는 것이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하는 게 왜 계속 해야지 왜 쉬어? 계속 밀어붙이지. 저야 공부하는 게 좋죠. 그렇지만 저 때문에 이렇게 나오시는 선생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요. 속은 딴 데 있겠지만 아무튼 고맙다. 그래서 말이야, 오늘까지 공부하고 내일 네. 쉬고 모레부터 보충 수업하자. 네, 좋아요, 선생님. 야, 그렇게 좋으니? 아니, 공부를 안 하는데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속마음은 정말 굉장히 슬픕니다, 저. 됐을 만큼만 가봐.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저 다음엔 말이야, 네. 성적표 고치지 말고 실력급 평가 받아가지고 한번 등수 한번 올려봐. 아니, 응? 선생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런 일이 있겠어요? 됐죠? 어. 네? 잘 가라. 말은 잘한다, 자식아. 야,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몇 돈 불러내 쓸데 없이. 야, 해로야 엄마 비상연락망 해가지고 우리 긴급 소집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왔지. 아, 이거 왜 불렀냐? 그냥 너 혼자 나오지. 아, 근데 궁금하니까 나왔지. 그럼 조용히 하고 말 경청하고 있어, 인마. 야, 해롱아. 근데 우리 왜 나오라 그랬는데? 야, 내일 우리 놀러 가자. 아, 놀러! 참치기지! 해롱아, 너 정신 있어 없어? 너 저기 나머지 공부 다 해야 되잖아. 조병태, 같은 말이라도 좀 이쁘게 좀 해줘. 뭘 어떻게? 걔만 나머지 공부냐? 독과해. 그래, 독과해. 야, 그건 듣기 좋다고 그렇게 하는 얘기고, 아, 그런다고 나머지 공부할 게 다 어디로 가? 아, 이거 정말, 야, 좀 보내라, 얘. 아, 답답해. 조정태, 왜? 너 맞고 나갈래? 아니면 그냥 나갈래? 안 맞고 안 나갈래? 아니, 맞고 있어라. 아유, 얄미워, 얄미워.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인마. 어? 얘들아, 어? 빵 시켜야지. 아, 아저씨 좀 이따 시킬게요. 아, 지금 빨리 시켜. 아, 지금 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난 빵이 중요해요. 빨리 시켜. 아, 아저씨, 아저씨. 아, 조금 이따 시킬게요. 아, 그렇게. 보채세요. 어? 그럼 가게세요. 시킬게. 꼭 시켜. 아, 알았어요. 어, 알았어요. 아, 아저씨. 해롱아, 해롱아. 우리 뭐 하러 갈 어디 놀러 갈 거야? 내일 수영장 가자, 수영장. 에이. 야, 동네 또랑에 가봐야 꼬맹이들만 득실득실하고 냄새나고 구질구질하고 에이, 그런 데 가봐야 돼. 걸레야, 과거의 임해롱이가 아니야. 그럼 어디가? 내가 무슨 또랑물에 가서 걸레 빨리르니? 어? 아, 서울 가자, 이거야. 서울? 서울에 이제 실내 풀장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야. 풀장? 그래. 와. 수영장이 실내에 있는데, 어. 거 가봐라. 여자들이 그냥 비키니 수영복이라고 새로 나온 게 있어요. 그냥 딱 달라졌대, 아래 위가. 와. 구경거리 되잖니. 우리 야, 나는 싫어. 너희들 같이 뻔뻔한 애들이나 이렇게 여자들 지나가면 이렇게 보고 그러는 거지. 나는 그런 거 못하네. 그래. 넌 집에 있어, 집에 있어. 아니, 나 그래도 같이 가야지. 아, 왜 이게 이랬다 저랬다 해, 정말. 넌 주는 떡이나 받아먹고 얌전히 있어, 어? 떡이 어디 있는데? 아유, 요걸 그냥 이렇게 약올려. 아이고, 아이고, 얄미워라. 아이고, 혜롱씨. 아, 또 날 더운데 이게 왜 나타나나, 그래? 혜롱씨가 긴급 소집 시켰잖아요. 그래, 혜롱아. 우리는 한 배를 탔잖아. 달자씨 내가 불렀어. 어, 장학인데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지. 한정 쉬고 일로. 네? 응. 야, 이구. 네가 왜 혜롱씨 안부를 물어? 내가 물어야지. 너 가. 야. 야. 네? 니 나가. 참나. 달자씨, 가지 마요. 괜찮아요. 저기, 우리 내일 서울 풀장으로요. 수영하러 갈 건데 달자씨 가실래요? 풀장으로. 수영이요? 저 수영 되게 잘해요. 혜롱 씨, 제가 수영 가르쳐 드릴게요. 야, 오달자, 너 수영 못하는 거 세상이 다 알아. 아이고, 이거. 그게 뭐야, 그게? 개염. 그게 개염이냐? 강아지 죽 먹는 거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개 이쁜 개 같은데. 혜롱 씨. 왜? 저의 이쪽 빠진 허리와 이쪽 빠진 몸매 구경하고 싶지 않아요? 야, 무슨 드럼통이 빠져봐야 얼마나 잘 빠지겠냐, 어? 너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게 법에 걸린다, 어? 야, 혜롱이 너 법 다 잘 알아? 너 그게 헌법 몇 점 몇 항인데? 이게 정말 야구하겠어. 그렇대. 왜? 우리들끼리는 혜롱이 말하는 게 법 아니야. 그냥 넘어가, 뭘 따져. 아는 척 하지 마. 아, 그러죠, 왜? 야, 어쨌든 가고 싶은 사람만 내일 8시에 터미널로 나와. 준비물은요? 혜롱 씨! 목욕탕 갈 때처럼 하고 가면 되는 거죠? 야, 목욕탕 갈 때처럼 해놨구나, 오늘.
너 때밀러 가냐? 너 정말 제발 좀 나오지 마라. 어? 야, 가자. 혜롱 씨. 왜? 거기서 딴 여자들 쳐다보지 말아요. 야, 딴 여자 보러 가는데 그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정말. 잠깐만, 달자 씨. 나는 오로지 달자 씨만 수영장에서 절절절절 쫓아다닐 거야. 됐어. 아, 지금부터. 야, 가자. 달자 씨만 볼게. 아, 다 좋은데 이거 수영복이 어떻게 후줄후리자니 이거? 이거 입고 왔다가 이건 망신당한 거 아닌 거 모르겠네 이거. 어? 쫓겨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아, 뭐해? 수박 먹어라. 네. 어머님 제 모습을 보고 뭐 생각나는 거는 없으세요, 어머님? 생각나는 거? 너 왜 공부 안 하고 후진 체육복 입고 설쳐? 그치? 엄마 보기에도 막 부자 보이지? 어? 아이고. 엄마 나 수영복 하나만 사줘. 아이고 아이고, 어? 성적이 그래가지고 무슨 수영복 사다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 아니,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래잖아요. 아이고 얘 말하는 것 좀 봐, 응? 야 공부할 생각이나 해, 뭐 어디 나갈 생각을 해? 아, 너 자꾸 이러면 너 아버지한테 성적 빼고 찍어 다 일러준다 너? 아버님한테 제발 이러지 마요. 아버님이 요즘 얼마나 좋으신데, 어? 아버님의 행복을 난 깨뜨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 아는 애가 왜 싸돌아다닐 생각을 해? 공부나 해요, 공부! 엄마! 너 자꾸 그러면 아버지한테 일러주지 마!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정세요. 얼마냐? 네. 아버님 어인일로 소자의 공부방에는 출타하셨나요? 아, 네가 뭐 공부 열심히 한다고 그러길래 뭐 보고 싶어 왔다. 네. 그래, 뭐 저 힘들지? 네, 매일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힘든 줄은 모르겠어요, 아버님. 나도 뭐 네 성적이 올랐다고 해서 기분이 뭐 과히 나쁘진 않더만. 어? 당신도 그렇지? 저도 뭐 얘 성적 오는 거 좋죠. 그래, 뭐 애로사항은 없고? 네, 애로사항은 없는데 저 아버님께 부탁이 하나. 부탁? 무슨 부탁? 아유, 얘가 말이에요. 공부를 너무 하느라고 지쳐가지고 그냥 서울로 수영 좀 하러 가고 싶대요. 수영? 수영 좋지. 네, 아버님께서 혹시 그 좀 허락이 되시는 대로 저 수영복하고 여비를 좀 주시면 바로 서울 올라갔다가 내일 일찍 귀가하겠습니다, 아버님. 아유, 저 내가요. 요즘 공부하느라고 지쳐서 그런다니까 보내줍시다. 지쳤다고? 네. 너 지쳤냐? 네,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버님. 얼마면 되겠어? 만 원 정도면. 만 원? 아니, 저 9천 원까지. 9천 원? 현재 7천 원. 7천 원? 그럼 아버님. 야, 임마! 그래서... 네가 임마 지금 돈 달라 소리 나 임마! 들어가지 임마! 아버님 왜 갑자기 확 돌변하세요? 돌변 안 하게 생겼어 임마! 너 성적표 고쳤다면서? 어? 엄마가 얘기했지? 얘는 왜 난 안 했어 얘? 엄마가 얘기한다고? 몰라 임마! 굴어 앉아 임마! 굴어 앉아! 아유, 오늘 니가 삼한테 임마 전화 왔어요! 성적표 고쳤는 거 좀 용서하고 오늘 좀 하루 내보내라고, 어? 임마 공부한 학생이 임마? 이게 뭐야 임마 이런 게 이런 게, 어? 다시 구하려면 어려워. 정치래 임마! 정치래 임마! 왜 그래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어? 애가 말이야 그 성적표 고친 걸 감추고 있어, 어? 무릎 꿇어! 예? 무릎 꿇으라고! 저더러 무릎 꿇으라고. 그래! 아이고, 이가 간이 많이 컸네. 어쩌냐고 무릎 꿇으라 저더러, 어? 어쩌냐고, 야! 아니죠, 그게 아니고 저 애는 손 올려 임마! 손 안 내려? 내 이 집에 가자가 임마 말 들어 손 들어! 손 안 내려! 손 들어 임마! 손 내려! 손 올려! 엄마 말 들어! 엄마 아버지 좀 조용히 하세요. 제가 알아서 그냥 하고 있을게요. 아 정말 수영장도 내일 못 가고 그냥 밤새도록 이러고 있겠다. 아. 스탠바이 큐. 안녕하십니까, 60초 뉴스입니다. 아, 김용만 앵커가 여름 휴가를 간 관계로 제가 대신 60초 뉴스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에, 그동안 김용만 앵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던 이영재. 그 서름, 그 아픔, 그 슬픔. 오늘 이제 제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디데이입니다. 디데이. 에, 디데이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말인데 이 말이 어디에서 유래가 된 말인지 아십니까? 1944년 6월 6일.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지시한 연합군 사령관인 드와이트 데이빗 아이젠하워. 이 아이젠하워 뭡니까? 드와이트에서 이 D를 따다가 D데이, 즉 작전 개시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단어가 생긴 거죠. 아휴, 영재야 너무너무 잘한다. 어찌 그리 세련되게 잘하노. 너무너무 잘한다. 아, 네. 아, 그동안 김용만 앵커가 김용만?
이름도 부르기 싫어요. 이 김씨, 이 김씨가 유수를 진행하면서 우리 집안을 몰락한 집안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집 아들이 다 가출을 해버렸어요. 집을 뛰나갔어. 파라이 드가 아버지 마이크 잡았다. 이제 돌아옵니다. 네. 에, 그러나 전 김용만 앵커 집안을 헐뜯지 않겠습니다. 김용만 앵커 6대 조상님이 뭐 넷이라는 거, 그리고 김용만 앵커 별명이 넷이라는 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신사기 때문입니다. 에, 각종 여성지 여러모 특집을 보면요, 선정적 기사가 많습니다. 특히 바캉스 베이비. 바캉스 베이비? 네, 김용만 앵커가 6월생입니다. 그리고 어머님 뱃속에서 이렇게 10개월 만에 태어났으니까 천방지축, 마골피, 동서남북, 가위바위보. 바캉스 베이비. 바캉스 베이비. 사람들, 맞아. 바캉스 베이비. 나와, 이리로. 그냥 넘어가. 그냥 넘어가라. 넘어가. 뭘 넘어가, 뭘. 나와. 안 된다. 안 된다. 못 넘어간다. 여기, 여기야. 오늘 지대이다. 오늘의 지대이다. 미안해, 나가라. 붙어 볼까? 맞아, 요거 하고. 오냐, 오냐, 기다려라. 8월 11일까지 추석 기차표를 예매한다는 소식입니다. 차가 막히는 요즘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안 돼! 이제 이 휴가철, 휴가 떠나기 전에 자기 자리 잘 있나 확인하고 갔다 옵시다. 60초 뉴스였습니다. 여기는요 과일보다는요 골뱅이가 맛있어요. 그래? 네, 골뱅이. 골뱅이? 아 참 배고프고 맛있어요. 갔다 배고프고. 아 오징어 볶음이 더 맛있어요 여기. 아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제가 주문할게요. 저 여기 생맥주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럼 병맥주로 줘요. 그리고 여기 낙지 볶음 있어요? 예. 그럼 배고프고 줘요. 야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가 모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술집에서 노는 것처럼 놀아보자. 좋다. 맨 먼저 털어놓고 우리가 야자 타임이에요. 머리공댕이. 너는 애가 생긴 것처럼 노니? 네? 그거 술값 좀 팍팍 내면 안 돼? 뭐 아 기분 안 좋은 거 있니? 빨리 입어. 머리공댕이. 장기자. 머리공댕이 맞아볼래 너? 아니 이거 이거 무슨 소리야? 아 이봐 장기자. 예.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어? 나이 드신 차장님한테 뭐 오리공댕이가 뭐야? 아 얼마나 섭섭하시겠어? 안 그러니 오리공댕이? 아 선배님!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그럼? 그럼! 장기도 마찬가지야 그럼! 그럼! 아무리 엄차장님이 엉덩이가 오리공댕이 생겼지만은 오리공댕이한테 오리공댕이라고 그러는 오리공댕이는 기분이 얼마나 나쁘고 있어? 그냥 우리 오리공댕이! 오리공댕이! 아니 그냥 오리공댕이! 이거만! 아이 자네들 지금 말이야 이거 저 아이 나 이거 그냥 갈 테니까 내일 사무실에서 만나서 얘기해. 그리고 법대로 오자고 법대로. 아 예수님! 아 예수님! 사장님! 안 들지 말고! 이것도 다시 옷도 2차로 있잖아요. 2차! 아니 농담으로 오는데 이거. 아이 이거 저 윗사람 돼가지고 말이지. 또 분위기 맞춰서 이거 놀래요. 참 힘들어요 진짜 이거. 그래.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 같은데 이 분위기를 다 깨서 오늘의 우리 명가수 사무실 나온 명가수 엄차장님 소개. 너도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 이해했어요. 예. 그럼 아니 한번 불러 삼이고. 네. 그래서 나중에 연락을 했지. 그래 그럼 말아요. 그럼 저 미스서 노래야 나오라 따라 따. 미스가 먼저. 아유 아니요. 아, 그럼 저 차장님 해요. 이왕 일어난 거 해요. 이 사람을 이렇게 그래. 미스서 노래를 못하면 시집을 못가야. 그래 여자 먼저 시켜. 그런 데서 어떻게 노래를 해요? 해봐요. 그럼 간단한 걸로 하자.
부담 없는 걸로. 이 노래는 감치는 오빠에게 바친 거예요. 이걸 또 저한테 맞추겠다. 난 알아요. 부담이 부담이 잡으러 왔어요 우리가? 왜 그래요? 아, 저 웨이터 아저씨 다치지 않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있잖아요 좀 노래는 노래다운 거 불러 이제고 남들도 있는데 좀 분위기 살리고요. 아, 여러 사람들 즐거워 할 수 있는 노래 그래, 그래. 아, 그래. 같이 치고요. 자, 그래. 자, 다시 한번 출발. 우라바하도 우라바하도 안 죽어가지고 안 죽어가지고 그래 이거 여기 무슨 저 고향 방문단 조직 걸릴 있냐고 여기서 아니 분위기 바꾸도 그렇지 초상집 분위기 바꾸면 돼 이거 같이 먹자 그래 자 분위기 한번 바꾸고 무슨 자 그러니까 분위기 세신 박수 박수 바싼데레드라 슈퍼스타는 항상 나중에 나타나는 법. 네. 오늘의 우리 슈퍼스타 엄태장님 임성애. 네 여러분 여기 여기 좀 주목해 주세요. 네, 아, 이 고맙습니다. 아, 난 말이에요. 이런 숫자석에 와가지고 분위기 깨는 노래하는 사람. 아니 나 직장에서 쫓아내고 싶어. 나는 직장으로 옮겼는데 거기까지 쫓아서 쫓아내. 아, 그렇나 그렇나. 자 한번 해봐요. 올 출봉해. 기다려도 이보지 않고 야야야야 아우 뭐가 질질 짜지 말란 말이야 인마 어? 네가 여기 짜봐야 누구 너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아유 이걸 그냥 한방 그냥 내가 다 할게요 제발 때리지만은 많으세요 시키는 대로 인마 네가 뭐 야야야야 인마 그래 좀 살살 다뤄 인마 어? 너 얘 얼굴에 흥감은 이거 갑 안 나와 어? 나요 이건 나요? 우와! 돌아버리겠다 정말 이걸 그냥 얼굴에 아우 형님 얘 얼굴에 흥감은 갑 안 나가잖아요 나요 오빠! 그만 좀 하세요 얘는요 여기 온 지 4일밖에 안 됐어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가 야야야 순두가 그냥 너는 네 할 일 해. 그리고 네가 애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니까 얘가 막 기어오르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 얼굴을 한방. 아유 이거. 야, 이러지 이러지. 나도 해명 좀 해야겠어. 또 이 상황에서 그 어두웠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구나. 빨간 노을이 질 때면 그 청산안으로 그 쥐들이 넘어오려고 이따만한 할아버지 지가 그냥 팍! 그 뒤들려서 할머니 지가 팍! 그 뒤들려서 새끼 지들이 야. 내 파토리 좀 바꿔 이 자식아 아니요 지겨워 죽겠어 임마 팍 하면 뭐 머리 뒤가 이게 뭐냐 임마 그리고 아, 맥, 어? 맥가이버처럼 나가 임마 나가 취하고 싶어 아줌마 우와 또 돌겠네 아 왜 집에 안 가 차비까지 줬는데 동상 나 좀 봐줘 난 여기가 체질에 맞다고 아유 나 못 나간다 지겹다 야 교육이나 잘 새끼 엄마. 울지 마! 예. 그만 좀 짜. 너 왜 이렇게 청성을 들고 난리니? 아휴, 나도 여기 들어온 지 벌써 1년이 넘는다고. 살자수관이 아니겠니? 당연히 하고 사는 거야. 저는 회사에 출근해야 돼요. 나도 도망치고 말 거야. 난들 안 도망가고 싶은 이러고 있는 줄 아니? 나 도망가서 몇 번이나 붙잡혀 들어왔다고. 남자는 여자. 예. 그게 노래니? 노래라며. 남자 술에 기대.
아니 진짜. 좋다 좋다 좋다. 아이 이거 봐 자네. 예. 이거 하나 맞다며. 아유 소문은 빠르죠. 아이 많이 내꺼 그래. 야 막내야. 막내야. 아 빨빨 들어와 이마. 야야야 빨빨 들어와 빨빨 들어와. 예 기대된다. 오빠 오셨어요. 오빠. 오미. 아따 너를 이라봐라 이라봐라. 오빠. 너는 참 이라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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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 좋은 시간 되십시오. 예, 예. 형님 오늘 여기 짜가고 나는 여기 짜. 예, 예. 나야, 너 이름이 무엇이냐? 순심이야. 아따 순심이. 아이고 걸. 나이가 몇 살이냐? 21이요. 언니. 얼렐레? 뭐 까만 거지 손가락 남아 있네. 어이 종철이. 아 예, 예. 장인, 뭐 보셨어요? 아따 애기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 것이야 지방. 아따 이거 애가 말을 안 들어보잖아. 아 죄송합니다. 두부에다가 완전히 헤딩해버렸구만. 아기야 아기야 잠깐 보자. 이 오빠 잠깐 좀 보자. 아 살살 달아놔. 예예. 아 얘가 나한테 한 걸 튕기니까 이쁘네. 예예. 말 들려 안 들어. 형님이 안 들어. 예예. 알았다. 아기야 잘 보셔라. 죄송합니다. 어 그래요. 다가 있어 다가 있어. 아따 이쁜 거 이거. 아따 전부 다 됐어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아하. 언니 저기 멋있다. 아, 미안해. 미안해. 너 많이 컸다. 너 옛날에 너 개그리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구나. 우와! 돌아버리겠네 정말. 아 여기 왜 들어와 있어? 아빠 집에 가라고 손님만 보지 말라고 그래 내가. 아 이건 나. 이게 내 직업이라는 건 너 모르니? 아빠 나와! 나 이거 뭐야 이거 또 이거 뭐야? 지옥의 섬에 머물던 이 시대의 마지막 센티멘탈 휴머니스트 앤드 그리고 정의의 사나이 감초맨! 아니 감초맨? 아빠 그게 자네가 잡초맨인지 감초맨인지 이게 여기 이게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와버렸구만. 감초맨 여기는 우리가 장악을 했으니까 딴 데 가봐. 딴 데 딴 데 가보셔. 딴 데로 가야 해. 자네들이 담으러 딴 데로 가보지. 이런 나쁜 자네라고.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팔아먹다니. 이런 나쁜 녀석들 같으니라. 아니 감초맨 동생 바로 이 맛이야. 오빠 나 수박이야 한 잔 할까나? 내가 안주 팍팍 쓸게. 우와 돌겠네. 아, 이쪽 심정네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나? 저는요 이 영업 중에는 술을 안 먹어요. 됐어요. 네? 감초맨 농사. 아 이렇게 됐어요. 아줌마 아주 그만 좀 하고. 야야야 나쁜 야, 녀석들 야. 여자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놔. 예예 예. 이런 나쁜 녀석. 어? 술 못 쓰고 여기 이제 애들 노는 데가 아니에요. 집에 가. 응? 자네나 가보지 그럼. 장난이 아닌데 이거. 어 장난이 아닌데. 응? 아, 장난이 아니네 이거. 어? 충격이 왔네. 맛을 봐야 되겠구나. 아? 응? 자, 형이야. 정의사나이 감초맨이 인신매매범을 소탕했다네. 자, 이제 그만 좀 고향으로 갑시다. 감초맨 아저씨, 혹시 장 기자님 아니에요? 아, 똑같아. 아니, 춘식. 아니, 저 나는 감초맨입니다. 아니에요. 아니, 뭔가 말씀이 똑같아 보여요. 아니, 제 원래 얼굴이 이렇습니다. 예, 자, 갑시다. 자, 나를 따라서 갑시다. 아니, 저 아주머니. 아주머니 갑시다. 난 못 가. 아이 갑시다. 동상 응? 그럼 오늘 밤 나랑 카페 한 방을 지을까? 우와 돌겠다. 갑시다 여하튼. 에이. 감초맨! 감초맨 살아! 아이고 감초맨! 하! 감초맨! 자네
여자를 즐겨 마셔요. 차를 마시면서도 오로지 피서 생각만을 하죠.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한 여자 같아요. 왜냐고요? 얼마 전 우리 그이하고 피서를 갔다 왔는데요. 장마 때문에 제대로 못 놀다 왔어요. 그렇다고 제가 거기서 포기할 것 같아요? 이 센스 있는 머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 그이를 4박 5일 동안 멸치 볶듯이 탈탈탈탈 볶아서 피서를 한 번 더 갔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을 알았는지 가는 날 날씨가 쨍쨍거리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제가 텐트 안에 그대로 있을 수 있겠어요? 이 가냘픈 몸매에 수영복을 걸치고 우리 그이에게 오이를 발라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이가 그러더군요. 어이구, 이거 아주 잘 구워지게 생겼구만. 뭐니 뭐니 해도 살은 홍두깨 살이 왔다다구. 이거는 뭐 있죠. 쑥스러워. 그러더니 우리 그이가 카메라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사진을 찍어주겠다 그래서 저는 바위에 섹시하게 누웠어요. 그때 우리 그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인어공주가 바닷가에서 나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나 보죠. 그때 한 남자가 소리를 치더라고요. 하마다! 하마가 나타났다! 이러는 거 있죠.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는 바람에 제 물속에 풍덩 빠졌죠. 저는 수영을 못하거든요. 막 허우적거리고 살려달라 그러는데요. 세상에 안전요원이 저쪽에서 막 뛰어오더라고요. 그들이 절 딱 보더니 구해줄 생각은 안 하고 저한테 그러더군요. 아주머니!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제 혼자 몸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요! 제가 6명 더 데리고 올게요! 이러면서 가는 거 있죠. 그들이 땡어리로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서로 구해주라고 막 양보를 하는 거예요. 저는 숨은 차 죽겠는데. 그치, 외쳤어요. 아저씨 살려주세요. 저는 남편이 있는 몸이기 때문에 살아야 돼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제서 구해주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는 결혼을 해야지 대우를 받나 봐요. 그땐 절 구해놨는데 물을 얼마나 먹었든지 정신을 잃었어요. 호흡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저 인공호흡 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까지도 그러더군요. 아저씨, 누가 우리 마누라 인공호흡 좀 해주세요. 예? 인공호흡 좀 해주실 분 없어요? 이러면서 소리를 막 치는 거 있죠. 얄미운 남편, 왼수 같은 남편,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전 너무나 억울해서요. 제 스스로 정신을 가다듬고 호흡을 조절을 해서 정신을 차렸어요. 일어나자마자 그 왼수 같은 우리 그의 얼굴에다가요. 제 이 열손으로 오소를 그냥 확 꺼버렸죠. 그러고 났더니 화가 좀 풀리더라고요. 전요, 이렇게 물에 빠졌다 인공호흡 한 번도 못 받아보고요. 저 세상으로 갈 뻔한 여자라고요. 학당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공부는 안 하고. 야, 공부고 뭐고 내 다음번 올림픽에 나와가지고 내 금메달 따려고 지금 연습하고 있는 중이다. 아, 네가 무슨 금메달을 따? 무슨 종목으로? 마라톤. 내가 2시간 8분 벽을 깨는 게 지금 목표야. 어? 2시간 8분 벽을? 그럼. 야, 전혀 대단하다. 어? 그게 뭐가 대단하니? 야, 너는 벽 하나 깨는데 2시간이나 걸려? 난 한 방이면 끝나. 내가 지금 말한 벽이 그 벽이야 지금? 아이고, 야, 너 열심히 해서 금메달에 한번 도전해봐. 알았어, 그래, 고마워. 야, 금메달 땄대, 사격에서. 금메달을 땄대. 야, 여갑순 선수가 세계 최초로 사격에서 금메달을 땄대. 와, 그래? 어. 핑. 이게 뭐 하는 거냐?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나 종목을 바꿨어. 뭘로? 금메달을 따려면 사격이 더 유리한 것 같아. 야, 아무튼 대단한 거야. 어? 이 여갑 선수는 말이야. 야,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냐, 가족들이랑. 어? 나 여갑 선수 남자친구 안다? 갑돌이라고? 왜 이런 노래도 있잖아.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아요. 역도에서 우리가 또 금메달을 땄대. 금메달을 땄대. 전명원 선수가 또 금메달을 땄대. 금메달을 땄대. 그래? 쟤 또 뭐해? 뭐하냐?
너 지금 뭐하니 여기서? 나 종목을 바꿨어. 뭘로? 금메달을 따려면은 역도가 더 유리한 것 같아. 야, 네가 뭐 역도에 대해서 좀 알기나 알고 하는 얘기야? 근데 역대에는 뭐하고 뭐가 있는 줄 알아?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뭐? 자유형하고 그레꼬망형. 야, 그거는 레슬링이고 역대에는 인상하고 용상이 있어요. 그치. 어? 있었어? 너 인상이 뭔지 알아? 인상? 인상? 어. 이렇게 인상 쓰면서 역기를 핵! 어이. 스승님 지금 뭐하세요? 네, 너희들 놀래지 말아라. 나는 앞으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이제 맹 연습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니 스승님이 무슨 금메달을 따요? 무슨 종목으로? 싱크로나이. 스승님, 어? 이 싱크로나이즈에는요 남자 종목이 없고 여자 종목만 있어요. 아, 그게 사실이야? 그럼요. 아니 이럴 수가. 그 신성한 올림픽에도 남녀 성차별이 있다니. 이거는 정말 사마리 질투 형 용서할 수가 없어. 내가 고소할 거야. 아, 무슨 종목으로요? 후림빙장.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요. 스승님, 그리고요 요즘에 이 올림픽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아니 왜? 이 올림픽이 너무 상업주의에 물들어 있대요. 그렇다. 내 지난번 서울올림픽 때도 그걸 느꼈어. 내가 그때 경기장 한번 가보니까 왜 너만 이렇게 땅콩장사 오징어장사가 많단 말이냐. 정말 상업주의에 물들어 있더구만. 그뿐이 아니다 스승님. 어. 이 건전한 스포츠 정신을 가져야 할 선수들이요. 어. 이 성적에 눈이 멀어가지고 약물을 복용하는 거. 이것도 올림픽 정신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약물 복용. 현대 스포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약물 복용. 그걸 해갖고 메달을 따면 뭐하냐. 나중에 발각이 되면 메달 뺏겨 망신당해. 그 옛날 벤전술을 보면 우리가 잘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약물 복용. 약물을 사람이 복용을 잘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 상태는 최악의 상태로 4가지 약이 스며드는 그런 경우에. 스승님, 좋은 수가 있습니다. 뭐야? 남자, 여자 맞선을 볼 때도요. 어. 약물 복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소변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어? 그러면 남자, 여자가 그 점잖은 다방에 탁 앉아서 저 처음 뵙겠습니다. 같이 소변 검사하실까요? 그러니 임마? 그게 무슨? 아이고. 너 진짜 무슨 생각 하고 사니?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아이고. 정말 이 약물 복용은 특히 임산부나 운동선수나 조심해야 될 것이야. 스승님, 우리나라 선수단 최초로요 사격에서 금메달을 땄대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렇게 총을 잘 쏠 줄은 몰랐다니까요. 나는 사격에서 금메달을 딸 줄 난 알았어. 어? 왜요? 요즘에 속된 말로 술집에서 일부 나쁜 웨이터들이 술이 많이 취한 손님이 맥주 10병을 먹었으면 수명 먹었습니다. 그리고 계산서를 올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총을 쏜다고 그런다. 요즘에 피서지에 가보면은 선량한 피서객들 상대로 그냥 파가지 총을 팡팡 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걸로 봐서 나는 총을 쏴가지고 메달을 딸 줄 알았는데 총이라고 하는 것은 여갑순 선수처럼 그렇게 훌륭하게 쏴야지. 그런 총은 절대로 쏴서는 안 될 것이야. 스승님, 근데요 이 탁구에서도 우리나라가 메달이 기대가 된다 그러는데요. 탁구? 예. 너희는 절대 탁구는 하지 말아라. 어? 탁구하면 밥 굶는다. 아니 왜 탁구를 하면 밥을 굶어요? 허구한 날 탄식이다 뭐다 하지 않냐. 실제로 우리가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절대 굶어가면서까지는 뭘 하지 말아라. 스승님, 이 우리나라가요 올림픽에서 역대로 레슬링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잖아요. 그렇다. 레슬링 요새 참 레슬링 저변 인구가 많이 늘었어. 요새 나지고 파미고 쓸데없는 레슬링에 아주 열심인 그런 젊은 남녀들이 너무너무 많아. 레슬링은, 그런 레슬링은 절대로 하지 마. 스승님, 그렇다면요 이 레슬링에서 김일 선수하고 천규덕 선수하고는 올림픽에서 뭐 메달을 몇 개나 땄나요? 야, 얼마 프로 레슬링 아니야? 프로 레슬링 선수고 얼마 프로? 아이고 아직 패시버. 너 뭐? 텔레비 중계 안 보니? 패시브! 그런 거 있잖아! 이거? 뭐 좋아해? 아이고 참. 스승님, 왜 아마추어 레슬링에는 코브라 트위스트가 없어요? 어? 그거는 임마 프로 레슬링에서나 있는 거지. 임마 누가 아마에서 프로처럼 대주지 하라고? 이거 보면 꼭 아마 레슬링 보면서도 말이야 풍차 돌리기 왜 안 나오냐고 그때는. 아유 무식한 놈 무식한 놈. 맞아. 나! 베스트! 뭐? 시간. 벤트! 뭐? 페널티! 뭐?
팬티 스타킹. 어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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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가르쳐 줄게. 패시브. 오케이. 선생님, 이 올림픽의 꽃 그러면 마라톤 아닙니까? 그렇다. 우리가 이 마라톤 우승자한테는 월계관을 씌워주지 않습니까? 이번 월계관은 누가 쓰게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쓰게 될 것이다. 어? 네? 어? 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월계관을 욕심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월계수회라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 틀림없다 우리가. 스승님, 이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 이 쿠벨땡 남작은요, 올림픽에서 중요한 거는 이기는 것이 아니고 참가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 그렇다. 국회와 올림픽은 참가한 데 의의가 있는 것이야. 물론 선거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에 들어와서 민생 문제 같이 얘기하는 거 그것도 중요한 것이다. 스승님, 대한민국이 건국 이후에요. 올림픽에서 최초로 저 금메달을 딴 사람이 양정모 선수 아니에요. 레슬링에. 금메달 양정모 딱 결부시키는 거 얘 대단한 거야. 예. 그래, 그만해. 아니야. 그만해. 어허이. 어허이. 근데 스승님, 이 양정모 선수는 왜 자기 회사가 망했어요? 그거는 그 양정모가 그 양정모는 이게 니 있었어요. 내가 막 30분 늦게 와갖고 막 박살나 뿌고 막 대부딪히. 그 양정모고. 잠깐 그러면 너 정신이 있니 없니? 이기니. 아이가 하고 싶어. 아이고. 종초. 신이시여, 이렇게 어린 백성들을 임신 앞에 모노클 구한자 있습니다. 올림픽은 단순히 세계선수권대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평화의 축제인 것입니다. 올림픽이 단지 승패를 목표로 할 적에 그것은 우리 인류를 위해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핵시대에 우리 인간이 가장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올림픽 정신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도와주소. 지금 우리 주변에는 잘못된 올림픽 구호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다 빠르게, 보다 멀리, 보다 높이 출세하기 위해서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자기들의 개인적인 당리당락을 위해서 이길 수 없는 게임이면 아예 참가도 하지 않는 이런 무분별한 정신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늘면 늘수록 아무리 우리가 금메달을 많이 따도 우리 국민 모두는 슬플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도와주소. 다 같이 서울 올림픽을 생각하면 샤샤 노래 부르겠습니다.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아니 애들한테 내가 올림픽 정신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거지. 아이고 그런 말을 자격이나 돼? 아이고 그럼 너는 축구 응원하러 왔다가 심판은 왜 두들겨 패고 왔어? 아니 내가 좋아하는 팀이 없어지면 아닌데 없어지자고 그러잖아. 내가 일어나도 내가 그 정도 참았지 내가. 아이고 당신이라. 아 이것도 왜 갖고 나왔어? 심판하기 연습하려고. 남의 속옷을 갖고 뭐 어떻게 해? 아이고 따라와.